살려라 마라. 오늘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입은 건가요? 야, 오늘 뭐 응답하라 특집인가요? 약간 아 적성이 엄마 빠끈하게 볶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새벽에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하러 다니는 플랜다스 운동 음식 그 바구니 달린 자전거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알죠 알죠 알죠. 네. 형은 역시 여전히 1분 영어 선생님 같네. 남준이는 평소에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 옷이에요 이거. 네. 아 진짜요? 우리 정국이는 오늘 약간 부잣집 도련님 같은데? 정국씨! 정국씨가 보니까 지금 제일 세련됐어요. 아 그래요? 하드라이브 이렇게 입고 다니는 역시. 진영은요? 진영은 뭐 유세윤 선배님 아세요? 그건데요? 복학생, 네. 복학생. 오, 아, 오늘 추가형 뭐 비 장난 아닌데 오늘. 아니 저 벨트 뭐 저런 게 있었어요? 복고에서? 팔팔랑 그런 게 있었나요? 야 슈가 왜 이렇게 유난히 짧아 보이냐? 나만 그러냐? 형 진짜 형 약간 그 다오 닮았어요 그 크레이지 아키드. 약간 윤기 형 오늘 납득이 안 가는데. 오늘 되게 인형 같아요 형. 못난 인형 그. 차 이렇게. 흔들리는 거.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뭐 하나요? 이런 상황 있고. 그래요. 이거 뭐죠? 오늘의 달려라 방탄 주제는 추억의 예능 속으로입니다. 아~ 추억의 예능 속으로. 엠슈? 뭐가 뭔지 모르시니까 하나씩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게 있어? 검은 주인을 알아본다고 하지. 나나나. 야 여기 뭐가 들어왔는데? 색깔이 다른가 봐요. 여러분 칼이 화나면 뭔지 아십니까? 화칼? 검정색. 정말 재밌다. 자 여러분 서세요. 나도 이제 자 검정색. 하나 둘 셋 다 뽑은 겁니다. 야 내 칼 받아라. 이 안에 절반은 다른 뭔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칼을 뽑아주세요. 이 순간을 위해 10년의 하나 동안 칼을 갈아왔다. 둘, 셋, 반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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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대파 팀 가세요. 이 팀은 팀 밸런스가 나름 고른데요. 아, 진 팀인데. 무슨 소리야? 최강 김석진 팀 몰라요? 자, 여러분들 팀명을 정해야 됩니다. 자, 회수하겠습니다. 아유 산만한 것들 내놔 진행해야 돼. 저희 팀 이름은 김석진입니다. 아니야 가위바위보 합시다. 아 가위바위보 합시다. 동작 가위바위보 합시다.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와 여러분 저희의 팀명은 정해졌습니다. 팀이 뭐죠? 팀명 김석진이요. 저희 안경 팀이요. 어 맞네. 우리 어디서 그렇게 갔냐? 그러게 안경 팀 안경 됐습니다. 아니요 저희 그래도 김석진 팀이에요. 김석진과 안경 팀. 여러분들 자, 벌칙. 자, 여러분들 벌칙을 정해주세요. 각자 벌칙. 이게 좀 80년대 스타일을 그렇죠. 따라해본 만큼 그때 벌칙을 하면 어떨까? 각자 옷을 지금 현재 옷을 입고 가로수길을 아니 입고 내일 그 마카오가 마카오가 야 우리 적지 말고 그걸로 할까요? 지금 이거 입고 마카오가 내 요대로 야 진짜 그럼 살벌하게 할 건데 게임 야 머리 세팅해야 돼. 아니 그 머리는 아니 머리는 뭐 모자 쓰시고 머리 자요 옷 네. 어때요? 야, 진짜로? 안 적고 그걸로 하는 거 어때요? 아, 난 괜찮아. 네, 그대로 가기. 야, 그거 내 모자잖아. 그럼 여기다 김태형 모자입니다 이렇게 종이로 적어놓을게요, 이렇게. 어? 야, 박치미 그거 하면 한다. 아무튼 그럼 벌칙은 그러면 야, 마카오 입국길로 하자. 야, 입국길? 여대로 가서 오늘 씻고 그대로 입고 주무셨다가 그대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출국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출국길은 출국 때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을 꾸며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벌칙인 거예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와서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이기세요. 여러분들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 야 이거 뭐냐? 우리만 아니면 돼요. 추가형 뭐냐? 아니 추가형 안경 팀이니까 우리가 지면 추가형도 같이. 그렇게 하면 전략합니다. 아니지. 맞죠? 아니면 형 그래 형한테 선택권을 줄게. 형이 이길 것 같은 사람한테. 형이 미리 적고 적어놔요. 기대야 내가 적어. 미리 적고 적어놔요. 팀명 적어놔 팀명. 내가 적어놓을게. 아 근데. 근데 내가 누굴 적잖아? 그러면 게임이 불공평해질 수가 있어. 안 물어봤어요. 자, 저. 네, 그래, 가보자, 그래. 가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 출국기 입국길로 하는 거야? MC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MC가 그러니까. 정하면 불공평해질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 오케이. 아니, 나는 문제야. 팀인 게 죄입니다. 야, 나는 요즘 샘폭이 좋았어. 잠시만. 공개하지 말고. 공개하면 드리면 됩니다. 들으세요.
자, 좋아요. 자, 공평해졌어요. 진짜, 야. 진짜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슈가형 뽑는 것도 웃기겠다. 찍어놔. 찍어놔, 바꾸고 그러면 마지막에 슈가형 뽑는 것도 웃기겠다. 강경 팀일까, 김석진 팀일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출국길입니다. 출국길. 그러니까 네. 내일인 거지? 네, 내일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이 정도는 귀여워. 이거 봐. 나 이렇게 꼭 넣어서 막 이렇게 여. 이거 괜찮아. 요즘 편신 같아. 네가 제일 싫어. 나는. 아니야, 보석이 형은 그냥. 그냥 호석이 형 스타일이야. 그래, 저기다가 또 모자 멋있는 거 쓸 거 아니야. 아니, 너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 형, 괜찮아. 형은 보라색 터치색. 야, 나는 뭐. 살면서 이런 청색은 처음 본다. 난 살면서 이런 거를 처음 입어봤다. 네가 왜? 네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야,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아니, 내가 벚꽃 스타일이라고 해서. 자, 그럼 게임. 자, 게임 앞서서 여러분들. 작업 자동입니다. 파이팅 넘치. 오늘 파이팅 넘치. 달려방 타고 지금 가볼까요? 달려! 가자! 나나나나나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들이 왔다! 김석진 팀과 안경팀!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휴가 받았을 때 뭐 했어요? 바닷가를 다녀왔습니다. 오. 바닷가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들어가서 뒤에 코트와 패딩을 입으신 분들이 저희를 네. 신기하다는 듯이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요? 네. 지엽 씨, 네.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 언제로 돌아가고 네.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춤추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뭐요? 다시 안 추고 싶어요? 춤을 안 추려고요? 네? 아, 춤이 싫다? 한번, 아니야, 춤이 싫다는 거 아니고요.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무슨 공부? 저 아버지가 문학생이니까 문학 공부를. 시 하나 만들어주시죠, 즉석에서. 시. J.O. 제목이 시야? 네. 이런 시. 이런 시. 네, 잘 들었습니다. 태영씨는 2000년대 뭐 하셨나요? 2000년대 5살. 아 진짜? 6살. 나 먹을 대로 먹었네. 5살. 1995년 2000년대 5살. 밀레니엄 때 5살입니다. 6살. 아니 7살이지. 6살부터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가짐 90년대 돌아간 마음가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십니까? 뭐요? 90년대 초반 네. 유행했던 예능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초반. 액션맨. 천생연분. 천생연분. 한장의 문화. 러브레터. 러브레터. 한장의 전장인가? 엑스맨. 공도동남. 무한도전. 그리고 이경규의 양심인정부. 그렇죠. 솔직히 저는 하나 들게 요 몰래카메라. 서프라이즈. 그 쿵쿵따 했던 거 뭐죠? 쿵쿵따? 탯탓. 공포의 외인구단. 공포의 외인구단인가요? 공포의 풍경인가? 10원의 행복. 만 원의 행복. 10원을 어떻게 삽니까? 10원을. 개화기로 돌아가야 돼요. 느낌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다양한 예능과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요 정도는 그냥 토크는 요 정도 하시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추억의 예능하면 뭐가 있습니까? 추억의 예능 엑스맨 오프닝 바로 댄스 신고식. 댄스 신고식. 좋아.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노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듣자마자 이 노래 뭔지 알 것 같아. 여러분들 그렇다면 댄스 종결자. 네. 지금부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종결한 게 많아. 올라와 주세요. 여기서 저에 나오면 자신감 있게 올라가서 춤춰도 돼요. 김석진 무대를 제압한다. 댄스 종결. 좋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렇죠. 이 노래 나왔어요. 나왔어요. 민망. 다음에 댄스 머신 지민. 예. 고. 오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오자 일주 오자. 오자. 좋아요. 가르게
다음에 진짜 진정한 댄스 머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음악 바뀝니다. 이 세상 희망의 전도사 제이호. 아 저요. 아 저거. 막내는 다 잊어라. 소리나라. 소리나라. 나온다. 네, 여러분들 4천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역시 레스피릿. 야, 뭐 캐릭터 닮았는데 뭐지? 아, 잘해. 오늘 MC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들. 아, 좋아요. 여러분들. 아우, 야 힘들다. 댄스 신고식도 끝났으니. 네. 4천 게임. 한번 해봐야죠. 아, 게임 아니야? 아, 게임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오프닝입니다. 아, 오프닝. 근데 지금 다음 할 것도 사전 게임이에요. 아, 지금 네. 게임이 아닙니다. 아, 정말요? 아, 사전 게임이에요. 사전 게임, 바로바로. 네. 지는 씨름입니다. 지는 씨름. 어, 이거 했었던, 옛날에 했었던 것 같아. 아, 이게 내 출국이 달린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뒤에 가서 누워주세요. 저 마지막 이 침대를 제외하고. 오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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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무 편한데? 야 이거 뭐야? 자 MC도 자는 건가요? 저 잡니다. 에? 저 자요. 아 그래? MC 자요? 저, 원래 보통 아니, 공부동화 할 때 MC 안 자잖아요? 아 일어나 같이 잤다가 아, 일어나서 깨워드리는 거예요. 와 이거 왜 이렇게 편해? 야, 야 이거 야 놀라운데? 여러분 준비됐나요? 이미 정국이는 수면에 들어갔습니다. 정국이 벌써 자? 정국아 듣고 자 인마. 잤어. 음악 주세요. 아 이거 지금 벌써 모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자, 좀 더 봅시다. 아니, 자고 보자. 아, 나 미치겠다 진짜. 난 모르겠다. 아 몰라 이미 몰라. 아, 진짜 네,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입대는 사람 일정 감점입니다. 입으로 흥얼거리는 종국 씨 일정 감점입니다 그러면.
기상입니다. 기상입니다, 여러분들. 와, 불. 뭐야. 뭐야. 됩니다. 와. 기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자, 여러분들. 바로 게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잠을 다 깨셨나요? 어떻게 다 한 잠 주무셨나요? 자, 앉아주세요. 야, 너 아냐? 너 아냐? 자. 정국이는 거의. 정국아. 자, 포기해라. 자, 자, 노래 불러주시죠.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하! 새콤달콤 춤. 슈퍼춥스? 원래 다 뒤에 일렬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앞에 듣는 사람, 앞에 부르는 사람 가사를 유의 있게 들어야 돼요. 자, 요시하쇼.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새콤달콤 빨간 옷을 입고 앉아. 말도 안 되는 가사를.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저기 빨간 옷을 입. 네네. 아니요, 음정을 적어서 양심껏 맞춰주세요.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냄새 풍기는 멋쟁이 톤. 향기구나. 저 잡니다. 아직도 자고 있어요. 나도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아, 아, 섹스! 아빠, 섹스, 세븐에! 아, 땡이죠. 자, 가세요. 템포가 달라요, 템포가. 네. 템포가 달라요, 템포가. 템포로 치겠습니까? 네, 조금만 더 빨리 해주세요. 아, 아, 섹스! 아빠, 섹스, 세븐에!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오케이. 나는야. 땡. 알아요? 몰라. 형 몰라. 잠깐, 아, 왜 몰라요? 여러분들, 일단 팀원들 좀 깨워주세요. 아, 지금, 몰라요. 지금 중요한데? 야, 지금 진짜 틀리기 중요해요, 지금 너가 저는. 너가 내 귀에다 대고 불러줘. 그 틀리는 순간 너가 바로 말씀해 주세요. 말은 자, 이게. 파! 아, 섹스! 아, 파! 섹스! 세븐에! 울퉁불퉁 멋진 몸매 새빨간 옷을 입고. 네, 새빨간. 자! 울퉁불퉁 멋진 몸매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박자 살짝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나 불안하지 않나요? 네. 아, 음정이 음정이 아, 노래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파 아 섹스 아 파 섹스 세븐에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케첩 나는야. 야, 틀렸대. 자, 그것도 해줘야 돼요. 뭐야? 뭐야? 더블링 토마토. 아,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꾹 나는야 나는야 주스 될 거야. 야 나는야 주스 될 거야. 주스 어 아니야? 넌 또 뭐야? 주스? 개참 이거 아니에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앉아보세요. 주스가 힌트입니다. 아, 파 아, 식스 아, 5, 6, 7, 8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주스! 아, 주스! 야! 쌩이 좀 다르냐? 잠깐! 정국 씨 좀 깨워주세요. 아니, 나는 뭐야! 야, 지민아, 빨리 서. 좋아! 아무도 몰라. 자, 쓰고 보는 거야. 자, 일어나. 자, 정국 씨, 잠 깼어요? 아, 5, 6, 7, 8 나는야 주스 될 거야. 쭉 나는. 아, 나 여기서 틀리면 안 되잖아. 네가 먼저 틀려? 네? 내가 먼저 틀릴게. 네가 먼저. 네? 정우 씨, 화장실 가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 가는 게 아니에요. 정우 씨, 그쪽 화장실 아니에요. 자, 파 아셋 아파 섹스분에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관찰 될 거야. 쫙 나는. 아니야? 아니야? 쫙 아니야? 쫙?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케첩 나 아니야? 아, 나 환장하겠네 진짜.
운정은 운정도 마셔야 돼. 아니 운정이 마셔. 아 그래. 파 아 six 아 five six seven eight 울퉁불퉁 마친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짝 나는 자 드디어 첫 도전입니다. 아 5, 6, 7, 8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꿀꺽 나는 케첩을 꿀꺽 하진 않죠. 아 잘했어 잘했어. 자 5, 아 6, 아 타 올리겠어요. 5, 아 6, 아 5, 6, 7, 8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쭉 나는 와 케첩 될 거야. 야 뭐야 케첩 케첩 하면 어디가 유명해요? 5, 아 6, 아 5, 6, 7, 8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차마는 차마는 아니야? 아씨 케첩 어디가 유명한데? 아 진짜 어디가 유명해? 오뚜기 오뚜기 아, 아 6, 아 5, 6, 7, 8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오뚝 오뚝 나는 야 오뚝 오뚝 야 그거 하라고 진짜 아니야? 야 오뚝이 그거 내가 한다 했는데 야 힌트 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 못 잡는 것 같아서 쫙 비슷했어 쫙 비슷했어. 아 6, 아 5, 6, 7, 8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쭉? 뭐? 쭉 아닙니다 쭉 아닙니다. 와 어렵다. 뭐랑 비슷하다고요?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차 나는 한 음절입니다 한 음절 갑니다. 5, 아 6, 아 5, 6, 7, 8 첫 도전이죠. 아니 내가 내일 아니세요. 5, 아 6, 아 5, 6, 7, 8 울퉁불퉁 만진 몸에 빨간 옷을 입고 예예예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촥 오늘 첫 도전이시죠? 예 아까 기억나세요? 저기 굴러 떨어졌는데 자던 거? 안 나죠. 아니, 아, 굴러 떨어. 내가 봐 옆에서 갑자기 굴러 떨어지면 아 이러다 다 자더라고. 자, 파, 아 six, 아 파, 6, 7, 8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꾸꾸 나는야 계속 될 거야 짝 난 아 아니야 짝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찍 나는야 춤을 출 거야 아 왜요? 왜 나한테 와주세요? 나는 저분밖에 없는데 자 지금 우리 팀 두 명이 기다리죠 5, 6, 7, 8 울퉁불퉁 해보고 따가세요 아이 졌어 아 망했어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오케이 오케이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Let's go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Come on 즐겨 아우 나는야 Come on 즐겨 아우 야 잠깐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진짜 무서운데 너무 재밌는데 아빠 아 섹 아빠 섹 세븐에 멋쟁이 토마토 다시 할 수 있어 에이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야 케첩 될 거야 Come on. 나는야 춤을 출 거야 멋쟁이 또 또 있어? 와 그놈의 더블링 진짜 나 또 있다고? 나는야 춤을 출 거야 댄스 나는야 춤을 출 거야 예 멋쟁이 아니야? 나는야 춤을 출 거야 예 멋쟁이 얘는 내가 했잖아 나는야 춤을 출 거야 오 멋쟁이 오 나는야 춤을 출 거야 예
춤을 출 거야. 어이! 춤출 거야, 춤출 거야, 춤출 거야. 춤을 출 거야. 헤이, 멋쟁이 토마토.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됐어요? 다 됐어요. 마지막 승리 질문 한번 해보시죠. 아싸, 6, 7, 8. 나는 야, 질수 될 거야. 꿀꺽 나는 야, 대장 될 거야. 나는 야, 춤을 출 거야. 헤이, 못난이 토마토. 헤이. 헤이가 맞아요? 야, 못난이가 아닌가 봐요. 춤을 출 거야 해, 내 친구도. 아니 왜 다 제 친구입니까? 꿈꾸는 토마토, 맛있는 토마토, 신나는 토마토, 잘생긴 토마토, 못생긴 토마토, 멋있는 토마토. 아까 다 했던 거예요 형. 아니 예를 들어 멋을 파 아 6 아 파 6 7 8 불퉁불퉁 멋진 몸매. 끝났다. 끝났다. 빨간 옷을 입고 수고하셨습니다.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Let's go. 끝났다 끝났다. Come on. 주스 될 거야. 꿀꺽 나는 야. 가자. 케첩 될 거야. 찍 나는 야. 춤을 출 거야. Hey. 뽐내는 토마토 토마토 예. 뽐내는 토마토 토마토 예. 그래서 이걸 이게 그래서 못난이로 들렸구나 아까. 못난이 토마토. 나도 못난이로 들렸구나. 못내는 토마토였습니다. 이야, 우리는 맛있는 이러고 있었는데 맛나는 뭐야 이런 거 이러고 있었는데. 자, 수경 형 안경팀. 네, 이번 우승팀은 안경팀입니다. 진, 김석진 팀은 내일 오늘 입었던 복고 의상으로 출국을 해주시고요. 마카오로. 네, 마카오로 출국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 MC 민윤기. 자, 정말 MC...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아, 인정합니다. 네, 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쇼로요. 약간 안 걸렸을 것 같아. 네, 표정이 내가 아까 김석진 팀을 뽑았으면 나는 복고 패션을 입고 그쵸? 같이 출국을 하는 거예요. 안경팀이다. 그럼 형이 원하는 대로 형 검은 옷 입고 출국하세요. 나 편한 거 그냥 얼굴 다 가리고 이제 마스크 그쵸. 쓰고. 형 지금 안경을 끼고 있어요. 뜨든 뜨든 과연 멋쟁이 토마토 한번 불러주세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 뽐내는 과연 민민기 운명은? 아, 윤기 형 보여주지 말고 뒤에서 공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 좋은 거 같아요. 교체.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뒤에서 공개. 그러지 마.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반응을 할 것 같아. 아니, 진짜 반응은 아니야. 진짜 아까 했던 거 해야 됩니다, 진짜. 만나지 마요. 편집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막. 자, 보지 마세요, 지금. 보지 마세요. 친구가 있어. 자, 하나, 둘, 셋. 자. 어떻게, 자. 자 바꿀게. 진짜 안 바꿉니까? 안 바꿔. 정말 안 바꿉니까? 야, 근데... 가자. 민윤기의 운명은 안경팀. 아! 야, 내가 예능 내 하루 이틀에 여러분들은 간파를 한 거예요. 제작진 여러분들은. 참나. 여러분 아무튼 오늘 달리라 방탄. 반갑습니다. 오늘 역대 달리라 방탄 중에 가장 신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재밌게 즐기신 것 같아요. 네, 좀 제가 제일 재밌었어요.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시원하게. 여러분들 달리라 방탄은 기억됩니다. 달리라 방탄! 네, 마카오 때 오늘 입었던 옷을 아주 신나게 입고 가시면 됩니다. Yes, I'm hungry. My eating Jeffrey.